종교시설이었던 거야?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다 나간 듯한 원컨 때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. 아씨 짜증나. 이야 오! 뭐야 씨. 이거 뭐야? 어 저기 커튼 끝에 저 끝에 저 쳐다보는 거 저 여잔데 아씨 누가 지금 내 머리 만졌어? 진해. 너무 깜깜해. 산이야 산. 아니 이런데 사람이 기거를 할 수 있나? 여기 같은데? 여기 한 명. 일단 45에서 48 상간 안경 낀 아저씨 머리 스타일 짧음. 쥐도시다 쥐도. 아 너무 귀엽네. 아니 근데 아 내가 들어오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아랫배가 막 이렇게 장이 뒤틀리는 느낌 들지? 붕붕 떠다니네. 진해. 우와. 살벌한다, 살벌해. 아, 문에 곰팡이도 앉아있고. 이건 새 거네, 뚝배기. 밥 요리를 하면 생수. 벽산수. 건물의 형태는 한 굉장히 오래된 거죠. 위천장 베니어 합판 모양이라 인테리어를 보면 적어도 20, 30년 묵은 거야. 어우 곰팡이 냄새. 아 여기 화장실이네. 화장실 한번 리모델링 한 거 같아. 바닥 보니까 수세식으로 좀 바꾼. 네, 곰팡이. 아 옆에하고 이게 뚫려 연결되어 있는. 굳이 전기를 막았네 에폭시로. 어 뭐야 문 안 열려. 녹슬었는지 오래돼갖고. 여기는 상담실이야? 소파. 어? 뭐야? 책인데? 거꾸로 있지 왜? 무슨 책이야? 아 성경책이네. 밀립보서. 좀 성경책 특이한데? 그럼 여기가 종교시설이었던 거야? 특이하네. 바닥을 난방을 안 했는지 습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다 막았어 바닥을. 근데 여기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이 좀 앉아 있는데 우리가 또 그냥 갈 수 없죠. 할머니 여기는 거기가 안경을 꼈어. 왜 할머니가 돋보기 안경 같은 거 있죠 여러분. 그걸 딱 하고 있네. 여기 앉아서 봤죠? 여기 계신. 반갑습니다.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할머니. 미친 것들 여기 많이 왔어. 미친 것들 여기 많이 왔어. 할머니가 지금 교양이 있는 듯한데 좀 매섭다. 말한 말투가. 어, 이 물티슈는 얼마 안 된 건데 우리 말고도 물러왔다 갔겠지 유튜버들이. 여기는 어 그릇 그대로 있어. 와 녹차도 있고. 오래된 거 같지 않은데.
비교적 상태 깨끗한 종이컵도 있고. 아, 그릇을 보니까 오래됐구나. 디자인이. 오래된 그릇이다. 이렇게 살림살이를 냅두고 가스레인지까지. 거의 부엌 살림이 그대로 있는데 폐쇄된 이유가 뭘까? 그치. 이사를 나가면은 다 싸가지고 나갈 텐데. 짐을 갖고 나가거든? 이야, 그릇 봐봐. 이 법랑 이거 나온 게 15년 유행 됐던 건데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. 자, 보면 쓰레기까지 걸어서 깔끔하게 사용을 했던 흔적이 있단 말이야. 바닥은 습기 쩔고 신발자국. 지금도 이렇게 물기가 자박자박해. 응? 여기 웬 전기? 여기 숙소. 여기가 숙소? 침상. 아, 침상인데. 여기 기거하고 있을 때도 굉장한 습기 때문에 이 바닥에 습기가 올라오니까 차단하려고 이 단열재를 다 깔은 거야. 좀 분위기가 그러네. 숯! 저 숯이 습기를 잡는 거거든. 뭐야? 아, 똑같은 구조네. 마지막이 겨울이었나 보다. 신발이 털신. 아까 들어올 때도 털신으로 된 신발이 있었고 여기도 털신이 있으니까 마지막을 겨울로 마감을 했다는 뜻도 되겠죠? 이 책 봐봐. 아, 이것도 성경책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. 야, 근데 안에는 엄청 새 건데? 종교시설, 종교단체는 맞아. 그러면 여기서. 와, 천장에 막 다 내려놓고 오지네. 지금 현재 이곳에는 할머니, 연세 드신 할머니 하나 있습니다. 아, 근데 왜 이렇게 불쾌하고 짜증이 나지? 씨발이 계속 나오네. 응? 2층 계단 진입. 여기 여기 남자 아까 봤던 그분. 계단 조심. 2층 건물 보겠습니다. 아, 저 끝에 아까 그 중년 아니야, 얘 젊은 애. 이봐. 아, 살벌한. 쇼를 눈꽃이 아닙니다. 여기 무슨 꼭 원룸처럼 헐 진입. 여긴 덥다. 온도가. 아, 밑에보다 환경이 좋네. 깨끗하네.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기거를 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는 거지. 이것도 성경책 아니야? 간부들이 썼던 방인 것 같아. 역시 성경책인데 몰몽경? 예수 그리스도의 몰몽경? 여기에서 같이 아기가 있었나 보다. 여기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. 그렇지. 메모가 있습니다. 아, 신도들 비상 연락만. 이런 거를 다 냅두고 굳이 그 뭐라고 써야 돼? 솔리데아 글로리아 졸업 기념? 잠깐만.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, 여호와여,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. 그렇죠, 사랑하시죠. 화장실. 아니, 여기 화장실 백도 있고. 깨끗하네. 씨발, 존나 짜증나. 왜 이러지? 누구야? 누가 이렇게? 남잔데, 잠깐, 순간 들어왔다가 나갔는데. 아, 씨발.
아, 남들이 보면 눈꽃은 욕쟁이인 줄 알 겁니다. 아, 출입증. 아, 사진 신분증은 다 뺐네. 그러면은 규모가 있으니까 체계적이었다. 티칭, 가르침. 종교 단체지만 공부를 가르쳤다. 아, 지도자! 그걸 선교활동. 그치, 선교활동. 그 지도자, 교육, 강사, 우리. 그런 느낌이 이거구나, 이런 거구나.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멀리 와서 가둬놓고 공부를 가르치는 만큼. 저 병풍 아니에요? 병풍. 교회에서 병풍이 필요하다? 특이합니다. 와, 여기는 꼼꼼해. 아우, 냄새. 여기 환기가 안, 창문이. 여기는 비교적 바닥이 장판이 깔려있고. 1층에 있으니까. 어쨌든 난방을 벽에다가 이렇게 한 거네. 여기도 샴푸, 린스, 화장지.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,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건드려는 났어도 비교적 보존 상태가 열악하진 않고도. 꼬무에 이러다가 이불도 새 거잖아.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다 나간 듯한. 증발을 했나? 이게 지금 난로의 열 때문에 이게 녹을까봐 철판을 놓는 거거든. 아, 이 젊은 애 있는 데까지 왔어. 여기도 누가 기거하고 살았던 곳인데. 책상 크게 있고. 여기도 당연히 개인 화장실. 여기는 좀 개판이야. 그럼 거의 원룸처럼 방을 하나씩. 이거 뭐야? 침대 얼룩이. 얼룩이 좀 있어. 커튼. 애기가 있었나 본데? 그건 애기들이 쓰는 거거든? 특이한 거, 전구를 여기다 다 모아놨어, 이렇게 많이. 그럼 전구, 전압이 불안정해서 단화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도 되는데. 이런 마감을 보면 진짜 허겁지겁 지은 건물이야, 그죠? 맞아요. 아니, 근데 그 젊은이, 젊은이는 여기 왜 있는 거야? 아니, 남자애가 말도 안 해. 씨발. 씨발. 계속 입모양이. 씨발. 뭔가 욱하가지고 막 그, 막 사람이 열이 올라, 열받아 있는 것처럼. 까불지 말라고. 이래요, 지금. 싹 들어왔다, 싹 나갔다가. 기둘러 넣어, 내가. 아, 까불지 마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야, 풀이 진짜 내 키만하다, 키만해. 저기는 아예 갈 수가 있어? 아니, 은근히 이거 규모가 있는데? 자, 진입하겠습니다. 두 번째 동입니다. 아, 여기 이상한 냄새, 이거 뭐야? 음식이 냄새 비슷하니. 책상. 어? 이거 뭐야? 라이센스? 아니구나. 원컨 때 전에게 복을 더하사. 욕대상. 아까. 아, 여기 이제 그 찬송가. 찬송가. 아, 어지러워. 아, 뭐지? 아. 괜찮아요?
훅 하고 뭐가 쳤어 지금 나를. 감히 나를. 응? 여기 기도원 맞네. 여기 보면 기도원 숙소 평면도. 그러니까 여기가 수련원 기도원이 맞는 거야. 그러면 아까 거기가 숙소 이제 침대 뭐 개인 지도자 대빵그 여기가 방문을 하나 봐. 여기 방문 그 리스트가 있어. 방명록처럼. 그럼 여기에서 뭐 찬송가 아까 그거 악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다 모였나 보다. 아 이거 신발 벗어서 쫙 놓겠고 슬리퍼 오! 저기 커튼 끝에 커튼 뒤에 저 끝에 저 쳐다보는 거 저 여잔데 아까 걔 여자인지 그 여자하고 틀려. 다른 여자인지 젊습니다. 이렇게 40대 아줌마 아니에요? 아이씨. 똑바로 하라고. 이렇게 해. 아니, 나 진짜, 나 저기 같으면 이렇게 머리를 할아버지. 아, 미안해. 흉내만 내는 거야. 이걸 세게 딱 이렇게 하면서 아이씨, 똑바로 해. 그거지 못해. 이거밖에 안 됩니까? 딱 치고 이렇게 구부리면 이렇게 좀. 그리고 왜 그거를 강요를 하지? 돈을? 그거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? 기부. 기부. 여기는 헌금. 아, 헌금. 이제. 그, 저기 있잖아요. 방석처럼 깔고 앉아서. 이제 여기 기도하는 데 맞아. 그러니까 노래가 나와. 나나나나나마. 이 음이 뭐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음칩니다. 나오면서 박수를. 근데 특이한 거 여기가 의자에 앉은 것보다 그냥 좌석 바닥에 앉아서 떠들지. 중간에 좀 한 사람을 앉혀놓고 쌤이 그 한 사람이면 여기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아서 지적을 해. 그렇게밖에 못합니까? 뭐 어쩌고 저쩌고 사탄이 악마의 뭐 어쩌고 주 예수 어쩌고 뭐 악마의 뭐 마귀가 사탄이 막 이러면서 그 한 사람을 오지게 막 몰아세우는데 야 이거 대우라고 써있는 저 전자 제품이 아직도 나와? 그냥 한 30년 된 조명 아니에요? 아니 쓰림 이건 전기난로 같은 거 인도자. 아 그래 여기서 뭔가를 가리키고. 그리고 노래한 거 맞네. 이거 봐. 내 안에 사는 이 노래. 노래도 하고 어떤 수련 공부하는. 근데 굳이 커튼을. 이게 폐쇄적인 거야. 보통은 깔끔하게 하는데 이렇게 커튼을 다 가렸잖아. 다 내리고 이거는 뭐 여기에 꽃 같은 거 생화 올려놓고. 그러니까 맞아 좌석으로 앉아서. 아니 근데 여기 여자애 뒤에 커튼 이 뒤에 이렇게 하고 있어. 대화 좀 해보지 나랑. 숨이 막혀. 막 강압적이고 짜증나고 두렵고 그 중에 몇 명은 막 그 나서서 막 행복한 애가 있고 다른 많은 50%는 약간 주눅이 든 것 같고. 희한하네. 여기 왜 있는 거예요?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 뭐 이렇게 간증
이런 게 이제 특이한 건 그게 없어. 그 책상 있잖아, 갑자기. 그 강의할 때 쓰는 거 있잖아. 그 재단 책상 보통 여기 있는데 갑자. 그럼 여기도 앉았단 얘기야.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앉아서 티칭을 하고 또 무슨 꼭 기도 수련을 하면서 기공 비슷하게 해도 뭐야? 저기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해. 할아버지 저 끝에 왼쪽. 거기에 그다음에 오른쪽. 저기 그 커튼 뒤에. 자, 왼쪽 방향. 왼쪽 방향. 왼쪽 방향. 자, 여기 오른쪽 비춰주세요. 오른쪽. 오른쪽에 더. 거기에요. 그 후레쉬 있는데. 사탄이여 물러가라. 그 여기 여자애가 계속 사탄이여 물러가라. 뭐 마귀가 어떻고 뭐 막 얘기하는데. 이쪽에서 보면 우리 무당이 사탄이야. 이해해. 여기서 신발을 벗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단층이 있죠. 기도하는 애들은 전문으로 들어오고 여기는 높은 사람이 따로 들어오든. 오우, 살벌해, 살벌해. 통과할 수, 먼저 나가시지요. 꼭 이런 데서만. 머리 두세요. 여기 문이 하나 있다. 여기는 뭐야, 그럼? 앞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출입문이야? 아, 되게 너무 싫어, 이 느낌. 이렇게 큰 건물이면 여기도 뭐 식당이나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? 여기는? 당연히 숙식을 제공한 거니까. 어휴, 씨, 깜짝이야. 할아버지, 거기 화장실하고 써 있어. 어휴. 확인. 스테인리스. 변기. 거봐, 내가 맞잖아. 일로 들어오는 문이 있어. 건물에 아무도 들어가는 문이. 그 화장실을 통해서? 아, 이게 복도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. 이야. 오! 야, 씨. 그 뭐야? 단체 생활로 여기 기거를 했네. 왜냐면, 여기가 숙소인가 보다. 아까 거기는 간부들. 간부들. 여기는 일반인들. 책장이나 이런 게 없고. 아니 그럼 여기 도대체 인원을 몇 명을 수용했다는 거야? 아, 그래, 이게 저 뒤로 나가는 문이고 얘네도 일로 나가는 문이고 이게 복도네. 감시하는 듯 곰팡이가 엄청 앉아있어. 산속이니까 관리가 안 돼서. 사용 금지라고 써있죠, 여기는? 얘 이방만 사용 금지야. 여기서 이런 밥상이 있는 거 보면 여기에서 밥을 좀 뭘 먹었던가. 여기 개수대로. 아, 여기가 식당이구나. 다 좌식이야, 좌식. 앉아서. 왜냐면 저 상 보면은 다 좌식이야. 아니 이걸 모아놨구나. 식당 같진 않은데. 부엉이나 무슨 했나 보지. 의자가 있고. 청년부. 아, 그리고 젊은 애가 있었구나. 그래서 일곱 기둥의 기둥으로 지은 집. 일곱 기둥? 이게 물이 이렇게 고인 거야? 떨어지진 않았는데 누가 뭘 쏟았는지. 아, 이렇게 털어보는데 여기서 너무 짜증나. 아, 나 왜 이러지? 씨발, 병신 같은 것도 막 이래.
여기 저게 왜 모습은 그 밑에 밑으로 거기 거기 어린애예요. 10대 근데 옷이 굉장히 오래된 옷이야. 요 근래 옷이 아니야. 아 짜증나. 아 헛소리들만 해. 오 여기 바깥에 또 있어 건물이. 아 자 씨발 아니 말을 해. 배도 너무 아프고. 아 왜 이러지. 야 여기 무지하게 넓은 거다. 어? 그치 규모가 굉장히 넓지. 이 문은 진입하겠습니다. 야,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서서. 아 배가 너무 아파. 이상해. 불을 뗐어? 이거는 유튜버나 누가 한 거야. 그죠? 난 개인적으로. 왜냐하면 여기 원래 있었던 난로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 하면 담력 테스트 이런 거 하면서 주방인데 봉사처럼 같은 교인이 냉장고가 지금 코드가 다 안 들어가는 거지. 야 여기는 뭐 접시나 그러게 사람이 이 정도는 와서 저기 했다는 거지. 종이컵 2011년 11월 3일 11월 달이면 겨울이지. 그럼 최소한 2012년도 아! 누가 지금 내 머리 만졌어! 아저씨 빨리 봐봐 뒷머리.